안녕하세요. 일요일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즐겁게 놀자. 웃고 계시는 분 웃지 마세요. 사실 저는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오늘 좀 많이 게으름을 피우고 있어요. 커피와 함께 맛있는 디저트를 먹고 있어요. 사실은 커피를 하루에 2잔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오늘 또 2잔째가 됐어요. 커피는 작은 아이 생일 선물로 받은 핸드드립 커피고요. 마카롱하고 초콜릿은 큰아이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생일이 한달 차이여서 지금 냉장고에 선물이 아주 많아요, 냉동실에도. 그런데 이게 모두 다제 차지예요. 부러우시죠? 부러우면 손 웃지 마시고요.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삼각대를 준비했는데 이게 삼각대가 자꾸 중심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촬영을 하다 보니 약간 부자연스러운 모습도 있어요. 이해해 주시는 거죠? 사실 제 목소리가 그렇게 예쁘지도 않고 영상 속에서 들려지는 목소리가 굉장히 어색해요. 하지만 가족들이 괜찮대요. 응원해주는 내 해바라기들. 힘이 불끈불끈. 그런데 이 부분도 제 모습이기 때문에 영상을 찍기로 했죠. 아, 그리고 오늘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살이 얼마나 빠지셨나요? 하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분이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빵, 떡, 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날은 밥을 먹고, 또 빵을 먹고, 또 빵을 먹고, 또 밥을 먹고, 과일을 먹고. 오늘도 즐겁게 놀자. 다음에 호르몬의 영향도 받고 기타 보조제 섭취 없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근육은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유산소를 좀 줄여볼까
라는 생각도 하는데, 제가 처음에 운동했을 때의 목적은 매일 10km 걷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매일 10km 걷기를 할 거예요. 4월달 도전 잊지 않으셨죠?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오늘도 즐겁게 놀자. 오늘도 운동하는 날꼭 되세요. 화이팅!